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2장 종합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연습 문제랑 종합 문제는 기본 문법 설명을 들은 다음에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죠? 자, 그럼 모두들 풀어왔을 거라고 믿고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1번은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말하는 문제죠? 품사에 대해서는 지난 1장에서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배운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1. There are many trees in the park. There is 단수명사 또는 there are 복수명사 하면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는 뒤에 복수명사 many trees가 나왔으니까 there are가 온 것이죠. There are many trees. 많은 나무들이 있다. In the park. 공원에. 정리하면 공원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밑줄 쳐진 trees는 tree의 복수형인데 나무라는 사물의 이름이니까 tree는 명사가 되겠죠? 다음 2번. 2.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How many? 얼마나 많은 이런 말이고 are there? There are의 의문문 형태니까 뭐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In the world, 세계에. 정리하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In the world에서 in의 밑줄이 있는데 in은 뭐뭐 안에 또는 뭐뭐에 이런 뜻의 전치사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죠? 정답은 전치사가 되겠죠. 다음 3번. 3. Jack and Tom go to school together.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이런 말이고 together 함께 이런 말이니까 Jack and Tom go to school together. 잭과 탐은 함께 학교에 간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함께 이런 뜻의 together는 함께 가다 이런 식으로 동사 go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형용사나 다른 부사도 수식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정답은 부사가 되겠어요. 다음 4번. 4. We have 6 lessons on weekdays. Lesson은 학과, 수업 이런 뜻이죠? Weekday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을 말하고요. 앞에 전치사 on을 붙여서 On weekdays 이렇게 하면 주중에 평일에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We have 6 lessons on weekdays. 우리는 주중에 6개의 수업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주중에 6교시 수업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밑줄 친 6를 한번 보세요. 이 문장에서 6는 뒤에 있는 명사 lessons를 수식하고 있죠? 이렇게 6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6의 품사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대명사를 수식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정답은 형용사가 되겠죠? 다음 5번. 5. The window of this room was open last night. The window of this room. 이 방의 창문은 was open. 열려 있었다. Last night. 지난밤에. 정리하면 이 방의 창문은 지난밤에 열려 있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open은 동사로 쓰일 때는 열다, 열리다 이런 말이고 형용사로 쓸 때는 열려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열린, 열려 있는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이미 동사 was가 있는 걸 봐도 open을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쓴 거라는 게 확실하죠? 정답은 형용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1번을 다 풀어봤는데 다들 어땠나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꼭 다시 복습해야겠죠? 자, 그럼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괄호 속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문제죠. 먼저 1번. Jack is, was, had not at home when I went to see him. Jack은 not at home,
집에 없다 이런 말이죠. when은 접속사로 뭐뭐 할때 이런 뜻이고 went는 가다라는 동사 go의 과거형이니까 when I went to see him 내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정리하면 잭은 내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집에 없었다 이런 말이죠. 집에 있다는 be at home 이렇게 쓰니까 괄호 안에 동사는 비동사 is나 was가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서 is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was가 들어가는지는 문장의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쉽게 할수 있는데, 그럼 시제부터 확인해 보죠. when 이하의 시제를 보면 과거형 동사 went가 쓰여서 과거가 됐으니까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동사도 과거형 was가 돼야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Jack was not at home when I went to see him. 다음 2번. One of his friends has a nice camera last year. One of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한 명은 has a nice camera.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또는 있었다. Last year. 지난해, 작년에. 정리하면 그의 친구들 중한 명은 작년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문장 끝에 보면은 지난해, 작년 이런 뜻의 과거를 나타내는 last year가 있는 걸로 봐서 시제가 과거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동사도 과거가 되어야 하니까 had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One of his friends had a nice camera last year. 다음 3번. Was, is, has your father well now? 여기 now를 보면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is나 has가 답이 될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well은 건강한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 올수 있는 건 비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well 하면 건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is가 되겠죠? 그래서 is your father well now? 이렇게 되고 너희 아버지는 요즘 건강하시니?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답을 넣어서 다시 들어보세요. Is your father well now?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다 풀어봤죠? 다음 3번에서는 짤막한 독해 지문이 나오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풀어야겠죠? 3번. 다음 글을 읽고 아래 괄호 속에 맞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라. 먼저 예문부터 들어볼게요. I am Dick Miller. I have a sister. Her name is Jane. Our father is a doctor. Bob Hunt is my best friend. His sister Mary is Jane's friend. Their father is a teacher. 잘 들었죠? 그럼 해석해 보죠. I'm Dick Miller. 나는 딕 밀러입니다.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Her name is Jane. 그녀의 이름은 제인입니다. Our father is a doctor. 우리의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Bob Hunt is my best friend. Bob Hunt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His sister Mary is Jane's friend. 그의 여동생 메리는 제인의 친구입니다. 여기서 his sister와 메리는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문법 영어로 동격이라고 합니다. Their father is a teacher. 그들의 아버지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독해는 정말 쉽죠?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딕 밀러고 딕 밀러의 시스터는 제인.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는 의사라고 했죠? 그리고 딕 밀러의 친구인 밥 헌트에게도 시스터가 있는데 이름은 메리이죠? 또 메리는 제인의 친구라고 했죠? 밥과 메리의 아버지는 선생님, 즉 티처라고 했습니다. 자, 독해 내용을 정리한 관계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Dick is Jane's blank. 딕은 제인의 과로입니다. 이런 말인데 제인은 딕의 여동생이니까 반대로 딕은 제인의 오빠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C번 brother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Dick is Jane's brother. 2번 Bob is Dick's blank. 밥과 딕은 어떤 관계라고 했죠? 이 둘은 서로 친구 사이라고 했으니까 괄호 안에 G번 friend가 들어가면 되겠죠? Bob is Dick's friend. 다음 3번 Jane's father is a blank. 제인의 아버지는 괄호입니다. 자, 제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의사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doctor가 되니까 Jane's father is a doctor 이렇게 완성되겠죠? 다음 4번 Mary's father is a blank. 메리의 아버지는 괄호입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죠?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F, teacher가 되겠죠? Mary's father is a teacher. 자, 마지막 5번 Jane is Dick's blank. 제인은 닉의 괄호입니다. 제인은 닉의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D번 sister가 정답이 되겠죠? Jane is Dick's sister. 다음 종합문제 4번으로 가죠? 4번은 밑줄 친 곳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Do your brother like to play tennis? Like는 동사로 좋아하다 이런 뜻이니까 lik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말이죠. Play tennis, 테니스를 치다 이런 말인데 play 다음에 테니스 같은 운동 경기 이름이 올 때는 운동 경기를 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함께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play 다음에 악기 이름이 올 때는 play가 연주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play 다음에 악기 이름이 올 때는 항상 정관사 the가 붙지만 운동 경기 이름이 올 때는 관사 없이 그냥 운동 경기 이름만 쓰면 되죠. 자, 해석을 해보면 Do your brother like to play tennis? 너의 형은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니? 여기서 do는 의문문에 사용되는 조동사죠. 조동사 do는 문장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do나 does를 쓰는데 does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죠. 그리고 문장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did를 써야겠죠? 이미 공부한 거니까 다 잘 알고 있죠? 이 문장에서 주어, 너의 형, your brother는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써야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Does your brother like to play tennis? 다음 2번 Does he help his father yesterday? Help는 돕다 라는 뜻이고 yesterday는 어제 이런 뜻이니까 그는 어제 그의 아버지를 도와드렸니?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 he가 3인칭 단수니까 앞에 does가 온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있죠? 주어의 인칭을 먼저 따지기 전에 문장의 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문장은 끝에 어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 yesterday가 과거를 나타내니까 현재형 does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does를 과거형 did로 바꿔야 되겠죠? 정답을 확인해 보죠. Did he help his father yesterday? 다음 3번 Did she studied English hard last night? Hard는 열심히 이런 말이고 last night은 지난밤, 어젯밤 이런 말이니까 그녀는 어젯밤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니? 이런 말이죠. last night이 과거를 나타내니까 앞에 두 동사는 과거형 did가 된 것이죠. 그런데 조동사 다음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조동사 did 다음에 주어 she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동사 study의 과거형 studied가 왔으니까 틀린 문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studied를 원형 study로 고쳐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Did she study English hard last night? 다음 4번 Do you know how old is he? Do you know? 너는 아니. How old is he? 그가 몇 살인지. 너는 그가 몇 살인지 아니.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Do you know와 How old is he? 라는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How old is he? 라는 의문문이 Do you know? 라는 문장의 일부가 되어서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들어간 건데요.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이 될 때는 어순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How old is he?가 아니라 How old he is? 이렇게 되어야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Do you know how old he is? 다음 5번 What fast the dog runs? Fast는 부사로 빨리 이런 말이고 형용사로는 빠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죠? 다음 run은 달리다 이런 뜻이니까 그게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이런 뜻의 감탄문이죠? 자, 감탄문은 what으로 시작하는 것과 how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어순이 다르죠?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plus 어나 on plus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감탄부호 이렇게 되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plus 주어, 동사, 감탄부호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what어 형명주동, how 형부주동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 문장의 어순을 살펴보면 부사 fast 다음에 주어 the dog이 나오고 다음 동사 runs 이렇게 부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니까 what이 아니라 how를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럼 정답 넣어서 읽어보죠. How fast the dog runs. 자, 마지막 6번이죠. This book is easy, isn't this? Easy는 형용사로 쉬운 이런 말이니까 This book is easy. 이 책은 쉽다. Isn't this?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이죠. 이렇게 This book is easy와 같은 평서문 뒤에 짧은 의문문을 덧붙여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하는 문장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부가 의문문에서는 앞에 나온 주어를 뒤에서는 대명사로 바꿨어야 하니까 여기서 주어 this book은 그것이라는 대명사 is로 받아서 밑줄 쳐진 this를 is로 고쳐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is book is easy, isn't it? 다음 종합 문제 5번으로 가죠. 5번 문제에서는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영어 단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함께 풀어볼까요? 1번 The visitors were having a good time last night. Visit는 방문하다 이런 말이고 visitor 하면 방문객을 말하죠.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The visitors were having a good time. 방문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Last night. 지난밤에. 정리하면 방문객들은 지난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밑줄 친 visitors를 보세요. 방문객이라는 뜻의 명사는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visit에다가 or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er을 썼죠? 당연히 틀렸죠? 그럼 틀린 것을 바로잡아 읽어볼까요? The visitors were having a good time last night. 2번 Leaves are falling from the trees. Leaf는 나뭇잎을 말하고 falling의 fall은 동사로 떨어지다 이런 말이니까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밑줄 친 leaves를 보죠. 명사 leaf의 복수형을 만들 때는 f를 v로 고치고 이 s를 붙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단수 leaf에 그냥 s만 붙였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밑줄에 leaves가 들어가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세요. Leaves are falling from the trees. 다음 3번 There were only 40 people on the ground. Only는 단지, 오직 이런 말이고 Ground는 땅, 운동장 이런 말이니까 운동장에는 단지 40명의 사람들만 있었다 이런 말이죠. 밑줄 친 40는 숫자 40을 뜻하죠. 4는 4, 14는 14이라고 쓰지만 40은 4에서 U를 빼고 TY를 붙여서 40라고 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쓰인 40는 맞는 단어죠. 40를 많이들 혼동해서 쓰니까 잘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밑줄 친 40에 철자가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미 답은 나왔지만 다른 것들도 더 살펴봐야겠죠? 다음 4번. There is no happiness in the house. There is no happiness. 행복이 전혀 없다. In the house. 그 집에는. 정리하면 그 집에는 행복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죠. 밑줄 쳐진 happiness를 한번 보세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 happy의 명사형이죠. happy의 명사형은 y를 i로 고치고 끝에 명사형 어미 ness를 붙이니까 밑줄 친 happiness에서 y를 i로 고쳐야 맞겠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There is no happiness in the house. 마지막 5번이죠? I will wait here until he comes back. Wait는 기다리다 이런 말이고 come back은 돌아오다 이런 말이니까 I will wait here.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Until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자, 여기서 뭐뭐 할 때까지는 접속사 till이나 until을 쓰는데 till은 끝에 l을 두개 쓰지만 until은 하나만 쓴다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밑줄 친 until에서 l이 하나 빠져야 맞는 단어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또 짚어볼 게 있는데요. 앞에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until he comes back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의미는 미래지만 현재 시제 comes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것이죠? 꼭 알아두세요. 정답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죠. I'll wait here until he comes back. 다음 종합 문제 6번으로 가죠. 6번 문제는 A와 B의 대화 중에서 B의 응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먼저 예문부터 들어볼까요? Number 1. 1. Thanks a lot. You're welcome. 2. Shall we eat first? That sounds good. 3. How was the movie? What is the price of this? 4. Have you ever been to Washington? No, I haven't. 잘 들었죠?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보죠. 1번. Thanks a lot. You're welcome. A의 a lot은 많이, 대단히 이런 말이죠. Thanks a lot.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Welcome은 환영받는 이런 말이지만 You're welcome 하면 천만에요 이런 의미로 고맙다는 말의 대답이죠. 따라서 1번은 잘 어울리는 대화죠. 다시 들어보세요. Thanks a lot. You're welcome. 다음 2번. Shall we eat first? That sounds good. Shall we는 뭐뭐 할까요? 이런 뜻인데. 동사 eat를 써서 shall we eat 하면 우리 먹을까요? 이런 말이죠. first는 우선, 먼저 이런 말이니까 shall we eat first? 우리 먼저 먹을까요? 이런 말이 되겠죠? That sounds good. 여기서 sound는 동사로 뭐뭐처럼 들리다, 생각되다 이런 의미로 That sounds good 하면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말이 되죠? 우리 먼저 먹을까요? 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했으니까 이 대화도 자연스럽죠? 그럼 다시 들어보죠. Shall we eat first? That sounds good. 다음 3번. How was the movie? movie는 영화를 말하니까 그 영화가 어땠습니까? 이런 말이죠. 즉, 영화가 재밌었는지 재미없었는지를 묻고 있죠. B의 대답은 What is the price of this? Price는 가격이니까 이것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런 말이죠. 이렇게 What is the price of? 하면 뭐뭐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세요. 영화가 어땠냐는 질문에 갑자기 가격을 묻는 대답은 전혀 연관이 없죠. 따라서 이 대화가 문제의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죠. 다음 4번. Have you ever been to Washington?
No, I haven't. Have been to 하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처럼 Have you ever been to 하면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따라서 Have you ever been to Washington? 하면 당신은 워싱턴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대답은 No, I haven't. 아니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No, I haven't 다음에 been to Washington이 생략된 거죠.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간단하게 No, I haven't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이 대화 역시 자연스럽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ave you ever been to Washington? No, I haven't. 다음 2번 문제죠. 먼저 대화들을 들어보죠. Number 2. 1. Will you go by bus or by train? Yes, we will go by bus. 2. Can I help you?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3.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4.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how are you? 잘 들었죠? 1번부터 자세히 볼까요? Will you go by bus or by train? By bus, 버스로. By train, 기차로 이런 말이니까. By 플러스 교통수단은 수송이나 전달수단을 말하는 거죠. 해석은 버스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기차로 갈 것입니까? 이런 말이죠. Yes, we will go by bus. 네, 우리는 버스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Yes, we will go by bus. 네, 우리는 버스로 갈 것입니다. 버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차로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기처럼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건 어색하죠? 버스로 갈 거냐 아니면 기차로 갈 거냐라고 선택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로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버스로 간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버스로 갈 겁니다. 즉, we will go by bus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문의 대답이 틀렸네요. 자, 벌써 정답이 나왔죠?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다음 예문 계속 보죠. 다음 2번. Can I help you?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Can I help you?는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로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상점에서 점원이 손님을 맞을 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Can I 뭐뭐 하면 허가를 구하는 표현으로 이때 can은 may와도 바꿔 쓸 수 있는데 can 대신에 may를 써서 may I help you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여기서 look은 동사로 보다 이런 뜻이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보는 중이에요. 즉 그저 구경하는 중이에요 이런 말이죠. 여기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an I help you?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다음 3번.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이번 건 너무 쉽죠? A가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B는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것 역시 자연스럽죠? 다시 들어보세요.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다음 4번.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how are you? A의 how are you는 아주 흔히 쓰는 인사말이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말인데 대답으로 I'm fine 하면 잘 지냅니다. 이런 말이니까 I'm fine, thanks, and how are you? 하면 전 잘 지내요. 당신은 어떠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것 역시 자연스럽죠? 다시 들어보세요.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how are you? 자, 여기까지 종합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닥터 짱 선생님과 제3장 기본 문법 설명을 공부하고 저는 3장 연습 문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